승리는 챌린저 887점 중국 탑라이너 프로 이겼을 점을 처치했습니다. 키. 아 좋아요. 역시 구엔 형님 정말 대단해. 속보. 전판 중국 프로탑은 상대 구엔으로 나옴. 고춘이 찢기겠네. 크크크크크. 전판 중국 프로탑은 상대 구엔으로 나옴. 도벽 진짜 야 그때 도벽 블라디 얼마나 사귀었는지 알아? 그때 블라디 전성시대였어. 도벽 블라디, 도벽 피오라, 도벽 일라오이, 도벽 잭스 뭐 다 도벽이었어. 이 온 세상이 도벽이었어. 내가 오르를 적고 싶었던 유일한 때가 도벽 시즌이었어 진짜. 내가 갱플랭크 3번 솔킬 따고 갱플랭크가 030이었는데 나보다 코어템이 빨리 나왔던 마법 같은 시간. 그때 실제로 오른 장인 싹 다 접었습니다. 저 빼고 지금 오른 장인 꽤 많죠?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다섯 여섯 분 계시는데 그때 오른 장인 진짜 나밖에 없었다. 꼬우면 오른도 들지 라고 할 뻔. 진지하게 나도 들까 했었는데 너무 구렸어. 왜냐면 피오라는 그냥 Q에 터지고 뭐 일라오이도 영혼 끌어서 그 분신 때리면 터지고 블라디도 그 원거리에서 막 휘짜라면은 터지고 이랬는데. 존베님은요? 그때 존베님 없었어요. 방송도 안 하셨을걸요? 그때 약간 살짝 호들갑 떨어서 오른 하면은 바보였어. 저는 바보입니다. 멍청이었어요. 지능의 문제긴 했어. 안 하는 게 맞았어 근데 그때는 진짜. 왜냐면 너무 자판기였거든. 아니 뭐야 탑에 자판기가 걸어오네? 그러면 딸깍 리스크 없는 무한 가차. 무한 가차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야 그래 존베님 이름 바꿨던데? 존베님 아니던데요? 변기맨 됐던데요? 존베님? 서존베라고 알고 있었는데 닉네임을 왜 변기맨? 변기맨으로 왜 바꾼 거야 이 사람은? 변기맨으로 왜 한 거야? 원래는 닉네임이 서존베였거든? 서로 배려 존중? 근데 변기맨 되셨더라고. 그래 이거 봐봐 내 친추창이 있거든요? 친추창이 있어 변기맨이라고. 차세대 이제 2세대 오른 장인. 저는 1세대고 이제 2세대 오른 장인. 뭐야 형님 그만하는데 왜 갑자기 또 이렇게 아픔을 당하셨나 보네. 형님 그만하는데 원래 샵 뒤에 저 숫자 뭐야? 무슨 숫자요? 숫자 6974. 많은 일이 있었던 왜 망가져버린 거야? 야 왜 망가져버렸어? 안 돼도 이럴 순. 아 이게 농담이고 원래 게임 하다 보면은 연승을 할 때도 있고 연패를 할 때도 있어요. 저보다 점수 훨씬 높으시고 잘하는 분입니다. 저분 이번 시즌 챌린저 찍지 않았나? 아 가까이 가셨나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금화체 오른 장인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보면 돼. 한 다이아 마스터까지는 제 걸 보면 도움 되고요. 그 이상부터는 이제 변기맨님 거를 보시면 왜냐면 그 형님이 이제 금화체에서 노는 분이니까 그렇게 보면 딱 좋아요. 걸음만은 제 게 좋긴 해요 솔직히. 이건 자부심이 있어요. 초등 오른 중등 오른까지는 내 방송이 좀 더 도움 돼. 왜냐면 나도 잘 못하거든. 내 거 보고 이제 금화 첼 심화 과정은 이제 변기맨님 걸 보는 게 예 좋습니다. 오르는 변튜브. 아군 그엔 전 시즌 챌린저 887점 중국 탑라이너 프로 이겼을 이게 맞지. 점을 처치했습니다. 아 좋아요. 역시 구엔 형님 정말 대단해. 간다. 요부와 랄부 발동. 아 저게 너무 이쁘다 진짜. 인정?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카밀이 궁극기로 제 궁 씹거든요? 점프하면서? 그걸 생각해야 돼.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역관광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겜 이길 것 같다고 채팅 줄어드는 거 너무 공감되네. 그것이 롤의 국룰 아니겠어? 게임에 희망이 안 보일수록 채팅이 많아져. 내 게임 이길 것 같다? 바로 빡 집중. 와 CS 미쳤다. 74개? 상대 CS 48개? 하 정말 뽀뽀 마렵다. 아 내려갔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어? 적을 처치했습니다. 나이스 샷! 나이스 샷!
별 소득이 없었네요. 아, 제약골 먹긴 했네. 괜찮아. 저 감내 가능. 짜잔! 개꿀띠! 아주 훌륭해. 이러면 트타도 풀리고 나도 풀리고. 너무 나이스. 베리 나이스. 이거 먹으면 딱 워머그죠? 이거 먹으면 워머그. 워머그 만들어야지. 워머그 나올 때부터는 오른의 이제 무대죠? 이것만 나와도 진짜 좋아요. 얼마 안 남았어. 다음 패치 때는 1코어 못 가. 아니 괜찮아요. 오른은 1코어 잘 짜맞추면은 금방 가요. 오른은 이게 패시브 때문에 체력이 올라가지고 그렇게 막 힘들진 않아. 아 쉣. 왜 이렇게 됐지? 원수주님 이건 용궁으로 먹고 싸울 수 있는 건데. 가리사 화 많이 났네. 그럴 수 있지. 아 근데 카밀이 잘 물었다. 큰 상관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아니? 해주잖아 가리사야. 화 풀어. 아까 내가 잘못 물렸어 가리사야. 깍쟁이 같은 녀석. 근데 난 저렇게 간절하게 하는 거 좋긴 해. 어? 아이고 저런. 줄타기를 못 하셨네. 저런. 아이고. 어 살렸어. 그렇지 카이사 한번 봐주고. 이러면은 우리 이사 삐진 거 풀리겠지? 우리 이사 이제 화 풀렸겠지? 징크스 궁 조심! 혹시 몰라 징크스 궁! 이사 강화까지 완벽! 그러면은 우리 이사 이제 마음 녹았다고. 이강 투가자! 안돼 이강 하다가 진짜 정지 먹을 수 있어요. 버그 악용은 안됩니다 여러분들. 게리 형 라이브 처음 봤어요. 진짜 잘하는데 왜 올라가기 힘든 거죠? 오른 좋은데요? 아 뭐 잘하는 거는 너무 감사하지만 올라가려면요 존나 잘해야 돼요. 진짜 새챗보 1회 킹! 이 정도로 잘해야 이제 제가 막 그만 가는 거지. 아 저도 뭐 나쁘지 않게 한다고는 자부하지만 저 정도면 평범하죠? 평범합니다. 오니? 가자! What the fuck you man! 여기! 그렇지! 풍악을 올려라! 우리 이사 이제 화 풀었겠지? 야! 승리. 아 근데 난 카이사 마음도 이해해. 난 저런 거 좋다고 생각해. 솔랭의 진심인 녀석. 이기면 추억이지. 근데 진짜 그러니까 심파자 없어지고 카멜 너무 쉬워짐. 심파자 있을 때는 카멜 진짜 절대 못 이겼는데 답이 없었는데. 이제 카멜도 이제 뭐 오래 해먹었잖아 카멜. 솔직히 맞잖아. 얼마나 해먹었냐. 내려올 때도 있지. 카멜 한 진짜 한 5시즌 해먹은 것 같은데 진짜로 농담 아니고. 왜냐면 카멜이 도벽 때도 좋았어요. 그럼 몇 년 한 거야. 도벽 때도 좋았으니까 농담 아니고 한 6년 해먹은 것 같은데. 도벽 그걸로 해먹다가 심파자 때도 해먹었으니까 카밀이 말 안 돼 저거. 심파자 없어짐 플러스 협곡 넓어짐. 아 그냥 협곡 넓어진 것도 커요. 협곡 넓어진 것도 카밀한테 구리죠. 가운데 있으면 카밀이 와이어를 못하니까 그것도 커. 맞아 카밀이 이번 시즌부터 좀 구려진 게 맞아. 아 이기니까 재밌다. 롤 재밌다 이기니까. 속보. 전판 중국 프로탑은 300위엔으로 나오니 고춘이 찢기겠네 크크크크크. 전판 우리 팀이야? 난 모르겠어. 비사! 아니 왜! 우리 좋았잖아 전판에! 우리 행복했잖아! 아 근데 잘하던데? 전시제 챌린저 887점 중국 탑라이너 프로. 여러분들 이번 판 진짜 말수 줄이고 집중 한번 해봐도 되나요? 나 좀 멘트 좀 줄이고 진짜 개 우주 빡게 한번 해봐도 되나요? 좀 재미없을 수 있거든요? 허락해 주시겠어요? 해봐! 이기기만 해! 닉네임 정말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1레벨 키 찍었네. 이게 그웬이 1레벨에 뭐 찍는지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웬이 평타 쳤을 때 이 네모 칸이 차진다, 스택이 올라간다, 그럼 1레벨에 큐 찍은 거예요. 만약에 평타를 쳤는데 저게 안 올라간다, 그럼 1레벨에 2 찍은 거예요. 괜찮아, 현장형이 찍히는 것보다 솔킬다는 거 보고 싶어. 제가 최근에 더쉘 선수 만났잖아요. 거기서 느낀 게 뭔지 알아? 프로들은 라인 한번 안일하게 밀잖아? 그거 한 5분 동안 안 풀린다? 컵라면 먹고 와도 안 풀려요, 진짜. 프로들은 이 라인으로 죽이더라, 사람을 그냥. 그냥 이게 말려 죽여요. 기회조차 안 주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정말 안일하게 안 해. 미드 잘한다. 오버파밍? 근데 사실 상관없어요. 오버파밍하고 우리 정글로 들어가서 우리 정글러가 까다로우면 상관없거든? 근데 우리 정글러가 이미 윗정글 다 먹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저게. 적을 처치했습니다. 썩여! 이것이 코리안 오른 장인, 코리안 오른 오너. 저기 팀 어디예요? 저 지원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기 중국 프로팀 어딘가요 여러분들 혹시? 고춘이 중국 진출. 네, 농담이고요. 네, 아마 프로게이머 형님 솔랭 대충 하실걸요? 제가 알기로. 하지만 내가 이겼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을 말씀드리면 초반에 오른이 유리한 부분이 좀 있긴 해요. 상상적으로 진짜 초반에 오른이 난 더 센 느낌이야. 한국의 작은 고추에 매운맛을 봐라. 아 죄송한데 정정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큰 고추로 정정 부탁드립니다. 자, 구엔 궁 빠졌죠? 이러면 뭐다? 아 리신까지.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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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신 리신. 아 우리 중국 프로 형님이 안되겠다 싶었어. 저 오른 고수다 안되겠다 하면서 친구를 불렀네요. 야래 야래 못 말리는 아가씨네 그냥. 역시 작은 고추. 그리고 또 하나 느낀 사실, 더샤이 선수가 정말 잘하시는구나. 이게 느껴보니까 알겠다. 더샤이 선수가 진짜 캐시 월클이구나. 정말 잘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네요. 이게 이렇게 또 격체감이 이렇게 되네요. 진짜 말이 안 됐구나. 어나더 레벨이었구나. 아 좋은데 근데? 지금 트타도 너무 잘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다 좋아요. 근데 몰라요. 이게 프로게이머들은 후반에 귀신같이 살아나거든요. 운영적으로 좋으니까 방심하면 안 돼요. 아 저 W가 진짜, 아 저 W 너무 좋은 스킬인 것 같아 저거. 여러분 저거 면역, 그 외 면역 있죠? 그 면역 뿐만이 아니라 방마저 개많이 올라갑니다. 저 조싸기 스킬이에요. 방마저도 한 내가 알기로 한 30씩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잠깐만, 아 이거 죽었는데? 아 하나도 안 맞아. 저거 언제 끝나? 야 저 왜 W가 안 끝나냐? 역시 프로는 프로다. 역시 절시들 챌린저 900점이다. 고추니 인장 마크 드리겠습니다. 아주 기교 있는 멋진 들교환. 앞대시 쓸 것 같은데? 플래시를 써야 그겁니다. 쓰지 않으면 그 웬 W 막히기 때문에 일부러 쓴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왜냐면 또 그 웬이 또 궁극기 다 맞추면 피흡이 쩔어가지고 정복자 터지면 애매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그냥 쓰는 게 나아요. 여기서 이제 워머그 가면 됩니다. 인탑 가는 거 아님? 아니 그냥 이게 나을 것 같아서 원래 빌드대로 가려고. 그래도 그웬 이거 1코 나오면 세니까 마저 조금 올려주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어쨌든 그웬이랑 1대1하는 구도가 많을 거야. 그웬이랑 사이드에서 만나는 구도가 많을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거 덤블 섞어주고 어머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산줄기와 세계수로 무기를 만들었는데 희한한 경험이었지. 아 플래시 썼죠 방금? 아 근데 그웬 상대로 오른이 너무 좋다 그쵸?
아니 프로 상대로도 이 정도로 먹힐 정도면은 그냥 상성이 좋은 것 같은데? 애불방 라클 사기네 진짜? 애불방이 라클 제일 사기예요. 태불방이랑 비교가 안 돼. 애불방이 진짜 라클 고트. 이 어?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지? 아하! 끊겼다! 아이고야! 내가 왜 저거 아우솔이 딱 타자마자 그 W로 날라갔거든? 근데 내가 에어본 먹임. 인생 망함. 오니? 나이스! 와, 이쁘다, 이뻐! 아름답다, 아름다워. 어? 뭐야, 이거? 내가 죽을 것 같아? 아, 이거 죽는다! 아, 살아버렸다! 아, 이것이 탱커. 이것이 액션 쾌감. 아, 이거 프로 상대로도 그냥 먹혀버리는데? 이거 어쩜 좋아? 이거 올라가야겠는데, 빨리, 하루빨리? 제가 하면서 느낀 게, 이게. 솔킬! 뿅차! 하이루? 죽어야겠지? 따다다다다다당! 아, 쉽다, 쉬워. 아, 별거 없구만, 별거 없어. 아, 2킬 7데스. 중국 프로게이머 선수. 아, 좀 미안하다. 전판에 우리 팀이었는데. 아, 좀 미안하네, 이거. 아, 어떡해. 팀으로 만났어야지. 이것이 코리안 오른 오너. 어, 잠깐만, 이거 맞아, 근데? 우와! 이거 아닌데? 일단 가봐, 일단 가봐. 아, 진짜 개오반데? 나 이속 빠른데, 친구?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 사기인데, 진짜, 캐리? 어, 이거 왜 안 한 건데? 그럼 이거 왜 안 해요? 아, 너무 잘해버렸잖아. 게임 이기니까 재미없다 밥이나 먹어야지. 아이고, 전 시즌 챌린저 900점 땄는데 나도 거기 갈 수 있지 않을까요? 현직 프로 중국 탑 어? 900점 땄는데 오, 좁고수인데? 너무 잘하는데? 너무 훌륭해 그냥. 어? 야, 내가 이기니까 왜 채팅이 없어졌냐. 근데 다들 어디 갔어? 에이! 다들 어디 갔어? 내가 왜 이기니까 왜 채팅이 다들 사라졌지? 어디 갔어 다들? 어? 왜 다 어디 갔지? 오니? 4K 로그하고 있다고요? 이기니까 재미없어서 배달 주문했다고요?